거의 판사가 그냥 도망가는 거를 막판에 그냥 슬라이딩 태클로 잡아가지고 예. 돌려놔서 한 절반 정도로 확보해 절반 정도. 예. 아. 재판 처음 분위기는 판사가 검사의 변호인처럼. 네, 검사는 아마 라고 판사가 이제 그냥 이 파일도 안 주고 대충 넘어가려고 그런 거. 가야 되는데. 우리가 휴정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휴정 요구했는데 우리는 딱 20초 만에 끝냈죠. 자 재판 안 한다 이제 기피 신청한다 해가지고. 그 대신에 김인성 교수 마이크를 쓴다 해서. 근데 판사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10분은. 자기들이 안 들어오다가 얘네들이 이제 휴정하는 거 보니까 이 재판 판 깨려는구나. 이게 무서우니까. 약간 말을 돌려가지고 그때 이제 김인성 교수가 마이크 잡아가지고 예. 아 재판 나면서 이렇게 증거 안 주는 재판 처음 봤다고 그럼 때리니까 판사가 약간 타협안을 제시해서 국가수 파일은 그러면은 저쪽 중앙지검에 있는 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4월 8일 날까지 받아서 일단 심리 하는 거고 그때까지도 또 안 주면 어떡하냐 검찰이 또 이번에도 뭐 자신 있대 뭐 줄 거다 이번에 검찰이 그래서 또 안 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3월 초까지 안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냥 김한수 증인으로 가고. 아, 김한수 증인으로 가고. 예. 그 적당히 절반 정도 타협이 됐어요, 재판과. 예. 근데 오늘 검사 측에서는 장혹한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의 뭐. 아, 의미가 없어. 예, 검사 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예, 예. 재판부 우리하고의 이 줄다리기인데. 예. 그러니까 검사는 딱 이 입장인데. 네가 태블릿 깔 테면 까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딱 이 자세야,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홍석현이 뭐 윤석열 만났을 때. 예. 그쪽이 그랬죠, 윤석열 쪽이. 야, 너 취미에 너 깔테면 까봐, 이거잖아. 예, 지금. 예. 이거 지금 검사는 딱 이거야, 이거. 예. 그러니까 거짓을 한 놈이 더 목에 기부스하고 있고. 예. 판사들이 막 어쩔지 못해. 진실 터질까봐. 예. 이거 막아야 되는데. 또 막다 보니까 또 이것도 어영 걸리지. 그러니까 계속 판사들만 정말 거의 로댕에 고뇌하는 오늘 재판장이 아니 매번 했어, 거의. 매번. 말을 못하고. 매번 이 상태로 계속 말을 못하고. 검사 그 떡두꺼비는 딱 어깨 잡고 각 잡고 있고. 판사가 죽으려고 그래, 완전히. 네. 아니,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 그 네, 네. 판사님하고 대판 싸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도 뭐 답변을 요구를 해도 물어봐 주지도 않으니까. 예. 아니, 검사가 이렇게 으름장 놓고 있는데. 아니, 재판장이. 아니, 거기다 고개도 못 돌리는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검사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짜증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 변호사 대표님 측에서는 재판부 기피 시점까지도 갈라는 마음을. 아, 완전히 정리하고 결정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예. 이제 판사들이 눈치채고. 예. 얘들이 또 바꿨어요, 전략을. 예. 왜냐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눈치를 보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아, 너무 티가 나더라. 그렇게 예. 저희가 기피 신청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뭐, 그러면 검사 측은 지금 영혼이 없겠네요. 지금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 아니, 이거야. 니네가 깔테면 까봐 그 진실 터뜨리면 다 죽는데 딱 이 자세요, 그냥. 예. 아. 그 변희재 대표님 측에서, 우리 측에서는 뭐 얻어낸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수학이요? 일단은 이제 국가수 파일은 거의 입수를 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거는 판사들이 거의 명예를 걸고 예. 받을 수 있게 해줬다 했으니까 예. 일단 국가수 파일은 예.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검찰 측이 내놓지 않고 있는 그 검찰 측 그 증거 파일은 그건 일단 다 제꼈고 일단 포기하고, 네, 포기하고 국가수의 이미징 파일을 네, 그건 일단 제출을 일단, 하겠다 예, 이렇게 예. 재판부가 이제 약속을 하고 약속 완전 약속을 했어요. 예, 예. 그거는 자, 손도 재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검사가 태블릿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미징 파일도 이해를 못하고 이게 대검찰 측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완전히 머리가 텅 비어 있는 상태 같다. 아니, 뱃자라, 뱃자라. 네, 완전히 뱃자라. 예.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뱃자라. 예. 예. 중앙지검에 다 이미징 파일도 있고, 예. 태블릿 PC도 있고, 예. 다 있는 거 제가 전화로 다 확인했거든요. 네네. 예. 아, 있는 거 확인했는데. 예, 확인했는데 본인은 확인조차 안 해봤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처음에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없다고 그러다가. 네. 이거 없으면은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이랬는데. 네. 그랬더니 또. 내가 언제 없다고 그랬냐,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봤다, 이래. 그거 법정에서 할 소리입니까, 검사가? 자기가 우리를 처벌하려고 자기가 증거로 지금 제시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네. 검사인지,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검사가 네네. 자기가 지금 증거로 사용할 것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증인 신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4월 8일 날 이제 파일 똑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은 결론 내놨는데 심기선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럼 또 안 받으면 또 못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사전에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뭐 3월 초까지 못 받으면은 증인을 연기를 하든지 뭐 증인을 바꾸든지 하고 제가 그거 못 박았어요. 그 자꾸 김한수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재판부는. 네. 그건 어차피 해야 된다 김한수는. 네.
김한수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 끌지 말고 앞에 하자 그랬는데 예. 하여튼 무슨 지령을 받았는지 이제 김한수 얘기만 나오면 다들 사색이 돼요 판사들이. 아, 아까 저 우리 김인성 교수님이 발언이 있었다 그래 정언이 아, 있었다 그래. 김인성 교수 있네 여기. 예. 김 교수님 저. 예. 예. 교수님. 네. 하여튼 김한수가 핵심 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 이름만 나가고 있잖아요. 자꾸 투사를 만들고 있어요. 김인성 교수님 또 아까 그 증언을 하셨는데 예. 그 어떤 증언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이런 사건에는 증거를 먼저 보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변호인들도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태까지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가지고 예. 그거 당연히 내는 거다. 왜 재판부가 주라고 안 하냐. 예. 재판부가 되게 싫어하시는 말을 하시네요. 예, 말하려고 하다 잘렸는데 아니 저 검찰하고 변호인들이 싸우게 놔두고 판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끼어들라 그러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재판부가 아니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그러니까 검사 의견 변호사 의견 양쪽 싸우게 두고 앉아서 이렇게 어? 뭐 이래가지고 그냥 구경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냥 겁먹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재판부가 배운 거 아니에요? 예, 국가보안부 사건에서도 다 줬거든요. 예. 싸그리 다 나오고 뭐 뭐 변호인하고 검사들 싸우는 거 그냥 지켜보다가 그냥 판단하고 그러는 건데 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 우파들이 잡고 있는 세상에 좌파들이 싸우는 이런 세상인 줄 알았는데 예. 여기 와보니까 하루 분위기가 다 바뀌어 있네요. 저 요즘 작년부터 이렇게 머리가 많이 깨지고 있는데 조국 네. 이후로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여러분들이 거의 핍박받고 있는 뭐 그런 세력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재판이 공정하게 흘러가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재판? 전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예. 그 왜 변호인 측에다가 증거를 안 주려고 그러냐. 아, 예. 검사들이 안 주는 걸 왜 재판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냐. 그게 예. 저는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 뭐 그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이 재판이 방금 이제 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재판부는 쉽게 얘기해서 싸움하는 거 저 쉽게 얘기하면 종합격투기의 심판처럼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제대로 안 하면 네, 이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재판부가 겁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양쪽 다 공 제대로 안 차면 똑바로 차라 그러면 되는데 그 뭐 이렇게 한쪽이 막 제대로 안 찬다고 얘기했는데 뭐 또 시끄럽다 그러고 뭐 그 이미징 갖다 줄 수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갖다 주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명령 내리면 끝나는데 왜 안 주느냐?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재판부에 아무런 위해가 없잖아요. 예.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왜 뭐 검찰 쪽에다가 눈치를 보고 그런 건지 예. 그 변호인 측 뭐 하려는 거 다 막아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보석 조건도 이제 네. 뭐 얘기해서 보석 조건도 네. 이제 풀어줄 것 같아요. 일단. 아 보석 조건 네. 변경. 네. 아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자기들이 해서 바로 해주는 대신에 네. 나머지는 막 해주는데 보석 조건 변경을 해줄 것 같고 사실은 저 하나 카드 단말기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중요한 걸 모르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제출하겠다 그러더라고. 그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조회들은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고 자 파일을 안 주려다 보니까 다른 거를 다 해주고 있어 지금. 예, 네. 파일을. 결정된 건 안 주고 그것만 지키라고 누군가 와서 지령을 때렸나 봐. 네. 적어주지 말라고. 아, 네. 그리고 김한수 증인 채택하지 말라고. 두건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야 두건만. 핵심인 건 주고 네. 못을 박았어요. 어차피 재판 끝날 때까지 김한수 나와야 된다. 안 끝난다. 네. 핵심인데 그래서 그때 또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 아. 재판부가. 재판부. 네. 마스크로 가려지지가 않아.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뭐였다. 이제는 오늘은 완전 재판부가 피고가 됐어. 네. 재판부가 피고가 돼 이제. 만약에 김한수가 이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지난번 박근혜 재판 때 했던 증언을 번복하게 되면 박근혜 재심도 가능한 건가요? 박 대통령 재심 가능하죠. 예, 네, 그게 핵심이었으니까. 김한수 진술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재심 정도는 아니지 뭐. 아니 재심은 지금도 우리가 김한수 좀 잡아가지고 그것만 해도 가능해요. 예, 네, 재심은 지금도. 저는 궁금한 게. 이 판사가 왜 전전긍긍 하는지 네. 검사 측이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거는 뭐 쉽게 하면 저 대법원 쪽에서 내려왔다고 봐야죠. 네. 절대 김한수 보호하고 네. 태블릿 꺼내지 마. 대법원 쪽에서 내려온 거죠. 대법원 문재인이 쪽에서 내려왔다고 봐야 돼요. 검찰 쪽에서 판사 협박할 수 방법 없거든요. 네. 저쪽에서 올라온 거야, 대법원 쪽에서. 사실 필요가 되는. 근데 이게 본인들도
오늘 만약에 여기서 중단되고 우리가 판 깨고 나갔으면은 이 판사 세 명 끝장나는 거거든 법정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위험성을.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걷는 거야. 아슬아슬하게 해. 우리가 판을 안 깨는 수준까지는 맞춰주면서 기만수도 지키고 파일도 지키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아 고뇌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계속 이제 두 시간 내내. 아니 그냥 우리는 끝내려고 그랬어요. 당신 이제 재판 안 하겠다고 끝내려고 마음 먹고 들어왔는데 눈치를 깼어.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파일 하나를 이제 꺼내니까 판은 깨는 것보다 일단 하나도 받아서 우리가 검증하기 나니까 우리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받기로 해버렸죠. 자 오늘 혹시 검사 측이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답변이나 이런 거 한 게 있습니까 검사 측에서? 검사는 증거 뭐 어딘지 모르겠다. 증거 어딘지 모르겠다. 확인 안 해봤다. 네. 안 해봤다. 빨리 끝내달라. 빨리 끝내자 재판. 아, 재판 빨리 끝내자. 재판을 뭐? 근데 나는 그 검사를 웃긴 게 검사 자체들이 의견서에서 이거 파일을 주지 말라는 이유가 이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 태블릿 사건하고 태블릿 파일은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오늘 판사가 마지막에는 얘네들이 안 걷고 있으니까 그럼 최순실 사건에 있었던 그 파일이 지금 어딘지 아냐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받자.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그럼 검사가 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왜 주냐고. 또 두꺼비처럼 가만 안 있어 또. 우리가 5분 동안 이제 어디서 말일까 상의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밖에도 막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검사 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얘는 딱 그냥 자기 나와바리 바깥 얘기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지금 겁니다. 그러면 네. 네, 한 아, 절반 정도 절반 네. 정도 목표한 거에 절반 정도 할 것 같다고. 네네. 네. 저희 절반은 다음에 또. 네네. 네.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네. 이제 네. 책 나가고 여론 돌아가고 그럼 달라질 거예요. 네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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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